혼을 펼쳐 오셨습니다.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서 불타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이번 전시는 스님의 한평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. 예, 몇 차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. 많은 그러면서 한 번도 같은 그림 나오지 않은 캔버스 친 걸 봤습니다. 아마 금년 4월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.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도민들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작입니다. 이번 우리 성파 우리 종종예야 계시는 그 서운사에 몇 차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. 많은 가르침 주셨고 또 영광스럽게도 그 작업실까지도 이렇게 찾아뵙고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. 우리 서운함에 그 종종예야께서 만드신 삼천불 있는 삼천 불당도 있지만 불전도 있지만 커다란 연못이 있습니다. 언젠가 종종예야께서 그 연못을 하나의 캔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캔버스에는 산도, 구름도, 숲도 담겨지는 그러면서 한 번도 같은 그림 나오지 않은 캔버스 계절과 기후에 따라서 변화하는 캔버스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몇 달 전 하신 인터뷰 내용을 보시니까 우리 종종예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일을 일로 하지 말고 재미로 해라.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럼 일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까? 했더니 마음먹기 날렸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봤습니다. 아마 금년 4월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.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서운함 앞에 있는 연못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의 커다란 캔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공도 가장 높으신 우리 종종예야께서 그 한없이 큰 캔버스에 담았던 작품들을 이렇게 오늘 저희들이 친견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 또 정말 기쁩니다. 종종예야 제가 부탁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. 서울시 인구보다 경기도 인구가 1.5배 많습니다. 오늘 그 안내를 하는 분도 우리 경기도 박물관장입니다. 이번 우리 성파 선예 전시회 마치고는 저희 경기도에 꼭 같은 박람회 해주셔서 저희 1410만 경기도민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